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할머니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니는 따로 공식적인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설정이나 아니면 스토리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다 추측일 뿐 진실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왕 뇌피셜인 김에 소설 한번 제대로 써봅시다. 자, 일단 해외 영상을 좀 살펴보다가 그럴듯한 얘기를 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슬렌더리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그래니가 슬렌더리나의 엄마냐 아니면 할머니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니가 슬렌더리나의 엄마다 라고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다시 추측을 해본 결과 그래니는 슬렌더리나의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제가 직접 다 플레이를 해보진 않았지만 현재 슬렌더리나 시리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슬렌더리나 엄마가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라는 마지막 시리즈에서 슬렌더리나 가족들이 전부 섬에 갇히게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뜬금없이 엄마 혼자 살아남아 뭐 그래니 그 집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은 납치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긴 것도 보면은 이거 옷 하얀 거 말고는 딱히 뭐 닮은 점을 뭐 발견을 못하겠어요. 자, 다시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그래니는 할머니, 슬렌더리나의 엄마인 딸, 할머니의 딸이죠. 그리고 할머니의 손녀인 슬렌더리나, 이렇게가 좀 약간 핵심적인 구성원들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슬렌더리나 엄마의 남편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슬렌더맨, 그리고 뭐 슬렌더리나도 남편과 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리고 이게 차근차근 슬렌더리나 게임들을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관계는 가볍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오늘의 본 주제인 그래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니 할머니는 이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 슬렌더리나 가족들과는 따로 살고 있었죠. 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현재 그래니 게임에서 나오는 그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슬렌더리나 일가족이 전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할머니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아,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기분일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그리고 희망도 잃어버린 할머니는 결국 스스로 집에 갇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 가족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계속해서 커져서 너무나도 커진 나머지 이게 슬픔에서 원한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이는 할머니를 저주에 걸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불사의 몸, 즉 좀비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할머니의 머리는 점점 빠져갔고 그리고 시력 또한 잃게 됩니다. 하지만 눈이 안 보이게 되자 반대로 극대화된 청각을 얻게 되어서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보시면 정말 작은 소리도 반응하고 쫓아오는 할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죽어가던 할머니가 저주 때문에 눈을 뜨게 되자마자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가족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 즉 저나 여러분들을 집에 가둬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게임 속에서 창고로 가는 지하 쪽으로 가다 보면요, 한 가지 남겨진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차가 고장나서 내렸는데 갑자기 머리를 맞고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쫓아오고 있었고 본인은 할머니가 왜 자기를 이렇게 쫓아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측을 해보면 할머니는 저주에 걸려서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메시지만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 인간들이 이 진실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냥 빠따로 내리쳐서 집에다 감금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단 5일간의 시간을 주게 돼요. 하지만 납치당한 인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짜고짜 5일 내에 야, 너 알지? 라는 거 다 풀어.
라면서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걸 다 불라 하는데, 아니 뭐 알아요? 불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이거는 할머니가 저주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알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단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금당한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할머니와 5일간의 탈출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미 납치당한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은 5일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5일 안에 탈출을 못하게 된다, 할머니는 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잡아먹어요. 아니면 그대로 땡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희생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 아니었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스토리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야기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2부 시간에는 할머니와 그리고 슬렌더리나의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